이 터졌기.
괜찮은 것 같은데? 뜸넘. 오, 갈루아. 이몰레이션을 일단 버립시다. 쓰레기 같으니까 버리고. 아직까진 버틸만 해요. 딱 마지막 좀 범위 스킬이나 좋은 스킬 하나. 얻고. 아, 바로 버려. 러시안 룰렛은 바로 버려야 돼. 요거 때문에, 사용 선거 때문에 좀 잘 잡는 것 같은데. 개피가 많아. 제발 트윈. 뭐 버릴까요? 스트라이커를 버리냐 트윈 트위스터를 버리냐. 뭐 버리지? 야생의 포효? 이건 괜찮을 것 같고. 기관총. 아, 씨발. 이상한 것도 나온다. 이게 그 약간 트리거가 있나봐요. 조합이 잘 안 짜지게 트리거가 좀 있나봐요. 아니면 정부의 음모? 정부가 조합 잘 안 짜지게 이게 좀 조작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두 마리만 빨리 잡자. 한 마리만. 일단 살고 싶거든. 얘, 얘 잡아, 얘. 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아, 씨발. 제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 오, 시작하면 안 되지. 아니요, 그러니까. 라이프가 50이라 치면은 제 유닛존에 50마리가 쌓이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50마리가 쌓이면 안 돼요. 50마리가 넘어간 상태로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면은 이제 죽은 거죠. 처음에 두두두두 나올 때까지 무조건 돌려야겠다. 일단
아, 나무가 없구나. 나무 제한이 있구나. 아. 사형 선고가 뭔지 좀 봅시다. 뭐야? 이 피해 면역은 뭐야? 아, 저렇게 따라다니는 건가? 10초에 한 번씩 계피를 만든다고 하니까. 좋아, 좋아. 요번에 두두두두 떴으면 좋겠다. 먹어! 먹어! 내 거야! 먹어! 먹었네. 좋겠다. 아이템도 두 개나 뜨고. 야생의 포요. 자군여포네, 자군여포. 써봤자 뭐 쓰레기 쓸모도 없는 거. 지금 나에겐 적용이 안 되겠죠. 에이스급 사용 선고래. PM 원역 뜨는 거 보소. 나 좀 약간 망한 냄새가 풀풀 풍기죠? 스팀팩. 아, 다행이다.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일단. 어, 자연의 군대다. 자군야포 게이득인데? 자군야포 둘 다 있어. 능력 적용되는 거겠죠? 자군여포? 애들이 돈을 줘서 고맙네. 난 갈 때 그냥 나가야지.
뭐하러 돈을 줘? 미쳤어? 버릴 거 없으면은 글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이것도 로또인 게 보스한테 잘 걸리면은 금방 잡으니까. 얘나 잡아봐. 어, 레이저 했어. 와, 개꿀. 이거 개꿀. 이게, 난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 이게 좋음. 1100원 되는 건가? 여기서 이제 스팀팩 터지면 빠바바바방 쏠 텐데 안 쏘네. 오케이, 3,000원. 전이상실. 두두두두다. 나이스. 좋아, 스팀백 버려. 그 다음에 레이저 매스를 올립시다. 자군이랑 야포니까 둘이 뭔가 조합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뭔 줄 모르겠어. 전이상실. 이건 뭔지 모르겠네. 좋네. 이거 괜찮네요. 괜찮은데 죽게 생겼는데. 실험해 봅시다. 어차피 뒤질 거 아니야. 어, 태석 태제다. 개점. 그래, 아까 이런 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곧 죽어요. 꼭 죽기 전에 이렇게 뜨더라. 꼭 운명은 나에게. 내가 아까 이런 걸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는데. 어? 어잉?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이것만 살면 돼. 살 수 있어. 넌 살 수 있어. 꼭 뒤질 때 뜨더라. 이게 막판 한번 해보고 이제 슬슬 질린다. 뜰 거야. 요번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애들한테 돈 받고 한 2,000원 받고 그 정도로 버텼던 것 같은데. 제발 잘 뜨길.
부탁합니다. 제발. 방첨 레이저 방첨을 지웁시다. 야포 지워. 사형 지워. 암살 지워. 아! 망한 것 같은데. 망치가 존나 쓰레기 같아요. 진짜 아무리 봐도. 오, 예, 처음부터 템. 게다가 D야. 얘는 C인데. 그래도 레이저 메스가 떠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게 최고임. 이거 팔아서 한번 도박해볼까요? 아, 전이 상실. 방금 데미지 올랐나요? 야포, 야생의 포유는 뭐에 쓰는지를 모르겠던데. 표도라 그랬나? 전이상실 있으니까 이거를 과감하게 판다. 큐 썬더볼트. 이득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데미지가 급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 하지만 템이 나왔다. 스킬 데미지랑 관계가 없구나.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게 태석태제. 아, 괜찮긴 한데 약간 공속을 좀 바랬는데. 뭘 키워야 되지?
이 흙이요? 그냥 일반 공격. 예, 일반 공격이요. 나 뒤지겠는데? 돈 좀 달라고 하기에는. 뭐 힐러도 있어. 아씨. 이게 기관총인가 보다. 좋겠다. 마지막 도박이다. 도박하기는 죽겠는데? 팔아 그냥. 어차피 뒤질 거. 빠이. 난 뒤짐. 씨발. 마지막에 쿨하게. 쿨하게 한껏 설레게 한 다음에 나갑니다. 얼마나 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 나갔는데 와, 그 방에 방능자 없으면 진짜 개빡치겠다. 제발. 진짜 이거 막 2컴, 3컴, 4컴 켜가지고 나한테 돈 몰아주고 싶다. 시작하자마자 나한테 돈 존나 몰아줘가지고 하고 싶다. 아, 누가 이렇게 선택을 하네. 지우고 지우고 딱딱 이몰 이몰 지우고 딱 야포 지우고 딱. 씨발. 전이상실의 활용의 위상이네. 씨발. 삐급이라 괜찮긴 하는데. 씨발. 씨발.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나중 되면 10초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아. 오, 템 나왔다. 어우, 티라노. 또 도박을 할까요? 쟤 벌써부터 승급했어? 나도 능력 승급. C급. 여기 C급은 내야지. 89 갑시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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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렴 계속 나가죠. 개 좋아. 최종 데미지가 깎이는 거구나. 아,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평타 데미지가 깎이는 게 아니네. 최종 데미지, 아, 근데 전인상실이랑 되게 어울린다 그러면은. 이게 활용이 계속 나가죠. 끊기지 않고. 개 좋아. 네, 이런 장면을 원했단 말이야. 게다가 S급 썬더볼트. 두두두두의 활용의 S급 썬더볼트. 2급 전이상실. 이거 델판이다. 와, 이거 델판이다. 티라노까지. 눈 감고 해도 가겠는데? 파란 분 흑수죠. 아, 역시 도박이 신의 한 수라니까. 뭐부터 올려야 될까요? 활용 좀 올릴까요? 두두두두를 올릴까? 차라리 전이상실 올리는 게 좀 나을 텐데. 일단 스킬부터 좀 채워볼게요. 어? 아이템 나왔다. 티라노. 오케이. 티라노로 깎인 딜을 좀 채워야 돼. 세다. 아, 확실히 세다. 여기에 레이저 메스만 뜨면 최고인데. 제발. 아, 사형 선고. 왜? 얘 보여요? 데미지 깎인 거 방금? 갖고 있으면 좀 괜찮네. 트윈이다. 애들이 몹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 또 떴다. 갈루아 V! 아, 나이스, 게이드. 태석태제. 와. 와, 미쳤다. 스트라이커. 와, 미쳤다, 나. 갈루아 V인데 타워 공격속도 25% 올려주는 거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공격 공속이 풀이라 쓸모가 없어서 레이저 메스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여기서 만족할까요?
스킬요? 뭐 팔았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또 갈루아 부위. 뭐지? 뭐 떴지? 어, 아틀러리 괜찮다. 이대로 갑시다. 응. 급. 지금은 진짜 거의 급이 다른데. 와, 역시 사람은 착하고 봐야 돼. 수고했어. 잘하네 너. 잘하니까 돈 좀 주고 가라 좀 이 새끼야. 야, 돈 다 쓰고 가네? 나 주고 가지. 못된 새끼. 일단 그냥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또 스킬 그거 하다가는 어느 순간 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킬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 선고를 좀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스급이 하나 있으니까 사형 선고 위주, 아니 전위 상실 위주로 올리면 되겠죠? 네, 지금 저 솔직히 만족해요. 이 정도면은 만족 오브 만족 오브 만족. 어, 여기 보너스 있다. 보너스. 뭘 업그레이드 할까요? C가 너무 많아서 전위상실을 일단 S 한번 찍을까요? 이게 전체적인 버프니까. 같은 생각이군요. 3600원 존나 비싸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아까 처음에 도박이 신의 한 수였어. 아, 진짜. 어떻게 그걸 딱 팔았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가 나오지? 두두두두두두. 야, 잡기 힘든데. 잡았다. 아, 3000원 게이드 S급. 데미지 올랐나요? 올랐겠지 뭐. 여기서 또 한 번 더. 아니야.
일단 두두두두를 한번 올리고. 아, 1%씩 밖에 안 깎이네. 이거 괜히 올렸다. 그래야겠어요. 저거 괜히 올렸네요. 이거 좀 올리고 좀 골고루 올립시다. 40% 썬더볼트는 일단 S니까 냅두고, 이것도 전이상실도 냅두고, 두두두두두 이것도, 이거 괜히 올렸어요. 이거 올린게 좀 실수네. 1%씩 밖에 안 깎이면 쓸모가 없잖아. 이게 좀 딜링이 좋으니까 이걸로 좀 많이 올려야겠다. 아, 아이템 나왔다. 뭐냐? 갈루아 V. 아, 좋아. 아, 좋아. 아틀러리 업글. 다음에 이것도 1%씩 밖에 안 오르네. 여기서 한번 제거하고. 아, 파도 대박. S급 파도의 맛. 와, 내 판단이 아주 그냥 죽여주네. 판단이, 아우, 어쩜 이렇게 죽여주지. B급으로 올리고. 이 정도면 웨폰은 안 떠도 되겠네. 아틀러리가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주 딜인 거, 주 딜이 되고, 나머지들은 약간, 그거 치는 정도? 양념 치는 정도? 노루 약해옴.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끝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30라운드 보스. 아마 이거 끝판이 없을 거예요. 끝나겠는데? 와, 이렇게 했는데도 못 죽여? 아틀러리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좀. 조금만 더 먹으면 된다. 에스급이 4개인데, 와. 깔루아. 봐. 네, 40%. 아틀러리가 업그레이드 한 번당 40%인데, 와. 이래도 못 깨? 이렇게 잘 떴는데도 못 깨? 그럼 어떻게 깨야 된다는 거야? 최고의 조합이 뭐지 도대체? 투두두두 말고 아이템이 잘 떠야 되나? 아이템이 갈루아 V가 두 개 뜨고, 그 다음에 기관총 뜨고, 그래야 되나? 말이 안 되는데. DPS가 44만인데, 지금. 와,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웨폰?
웨펀의 이 파도의 맛을? 아, 아쉽다. 진짜 어렵다. 이건 그냥 완전 운빨이네. 운빨, 운빨. 재밌었네요. 일단 뭐 랜덤 능력 타워 디펜스 요즘에 좀 핫한 맵인데 끝판을 깬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여러분들의 운을 한번 시험해보기 참 좋은 게임인 것 같네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세요.